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일과 심화학습입니다. 시작해볼까요? 제목은? 뭐라고? 아, 맞습니까? 아, 예. 그렇죠. 그래서, 여기 not to change the world. 그래서 이거 고르라고 한 이유는 여기에 to 부정사가 와야 될 거라는 거고요. 그러면 명형부 해보면 뭐예요? 형용사적 문법이다. 오케이. Young enough to change the world의 뜻은? 세상을 바꿀 만큼 충분히 젊은.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얘는 당연히 무슨 용법이다? 부사적 문법이다. 왜 부사적 문법이냐? 영을 꾸며주고 있죠. 오케이. 그래서 영이 뜻이 젊은이니까 무슨 시예요? 어떤 시면 어찌 어떤 만들고 있어서 부사적 어찌 어떤 됐습니까? 사용하기 쉬운 easy to use 이런 거할때 이게 부사적 문법이다 할때 부사적 문법인 이유가 총네 가지가 있었고 그중에 하나가 어찌 어떤 그래서 enough도 영을 꾸며주는 부사고요. 그 다음에 to change the world도 영을 꾸며주는 부사입니다. 그래서 영 젊은 어찌 젊은 충분히 젊은 어찌 젊은 to change the world 할 만큼 젊은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자리에는 형용사를 꾸며주는 부사적 문법에 to 부정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녀석들은 될 리가 없다. 오케이. 그 다음에 본문의 제목은 Kids in Action이죠. 뜻은 활약하는 10대들. 그래서 이걸 보고 전치사 구라고 한다 했습니다. 전치사 구가 하는 역할은 부사나 또는 형용사의 역할인데 지금은 형용사 역할하고 있다. Teens in action. 활약하는 10대들. 자, 그래서 첫 문장 내용은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있는데 특히나 젊은이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다라는 문장이죠. 그래서 many Making the world a better place, so becoming이겠죠, 뭐 becoming. The world is becoming a better place thanks to many young people. Many young people are making the world a better place, so the world is becoming a better place thanks to many young people. 그래서 본문에는 없는 이 so 뒷부분은 왜 했냐? 바로 얘가 1, 2, 3, 4, 5 중에 뭐고? 1이라는 거. 됐습니까? 5-1의 대포는 call A, B였고, A를 B로 부르다? 여기서는 make A, B가 사용됐습니다. A를 B로 만들다죠. 됐습니까?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있는 중이다. 많은 젊은이들이. 그래서 세상은 되어 가는 중이죠. 더 나은 장소가 더 나은 곳이 되어 가고 있는 중이다. 그 다음에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네요. 어떻게 더 나은 장소가 되어 가고 있는 중이다. 많은 젊은이들 덕분에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선택된 시제는 진행형 시제입니다. 일시적 경향성 팩트가 아니고요. 요즘 그렇더라 라는 느낌 할때 진행형 시제로 표현할 수 있겠고요. 자, 원래는 요게 한 토막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다음 이어지는 게 young people 중에서 두 명이 뽑혔죠. 그쵸? 걔들에 대한 얘기 시작했다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For example, Carter and Olivia Rice have become leaders in saving animals. For example, Carter and Olivia Rice, 안만 길어봐서 they have become leaders. 뭐가 되어 왔다? 지도자가 되어 왔다. 앞서가는 사람이 되어 왔다. Where? 어디에서? In saving animals에서. 분야에서. 이러한 부분에서. 동물들을 구하는 데 있어서 animals 뒤에 뭘더 넣는다면 아까 전에 제목이랑 비슷한 거뭐 넣을 수 있겠는데요? Animals in
danger 라는 말을 넣을 수 있겠죠. Animals in danger. Saving animals in danger. Animals in danger의 뜻은 위기에 처한 동물들을 구하는 데 있어서 in saving animals in danger. 그 다음에 여기에 이런 식으로 have become을 선택 기억해낼 수 있도록 유도한 것은 얘가 현재 완료의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서 계속적 용법이죠. Have become leaders in saving animals in danger. 뭐 해놓지 뭐. Teens in action처럼 animals in. 아 이거 컨트롤 C 해놔야 되겠구나. Animals in danger. 됐습니까? 조금 변화됐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다음 문장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이거의 주요 문법이 나오는 문장이죠. 됐습니까? 이런 이거의 주요 문법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내용은 그들이 뭐 어떤 뭐 실질적인 어떤 변화를 세상에 만든다 이런 내용이죠. 됐습니까? 그럼 빈칸 채워볼까요? Although they are only teenagers 생략 They have actually 그쵸 made a difference in the world 세상에 변화를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비워놓은 이유는 여기에 have 플러스 PP니까 have made에서 또 현재 완료 바로 위에 문장도 have become 이라는 have become leaders 라는 현재 완료 시제 썼고요 여기도 have made a difference 변화를 계속적 용법으로 쓰여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다시 한번 더 계속적 느낌입니다 계속 변화를 만들어 왔다 큰 역할을 수행해 왔다 in the world 세상에서 그 다음에 actual, actually 그러면 actually가 되면 당연히 truly도 되겠죠 have truly made actually made 어쨌든 여기에는 actual이나 true와 같은 형용사가 올 자리가 아니고 부사가 와야 할 자리고 어찌 만들었다 실질적으로 진실로 어찌시 와야 될 자리니까 형용사형이 아닌 부사형 actually, truly가 와야 되겠고요 뭐 그 다음에 얘는 뭐 다른 방법도 있죠 어떤 방법도 있냐 although 자리에 뭐하고 생략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but을 고를 수도 있겠죠 so although 동그라미처럼 되겠네요 although they are only teenagers 생략 they have actually made truly made a difference in the world 또는 they are only teenagers but they have actually made truly made a difference in the world 됐습니까? 그래서 day에 대한 질문은 요렇게 해서 화살표 하면 되겠죠 굳이 쓸 필요 있겠습니까? Although Carter and Olivia Rice are only teenagers but they have actually made a difference in the world 됐습니까? 자, 그 다음은 얘들이 아주 10대, 비록 10대지만 낮췄죠. 뭐 although랑 only랑 아주 잘 어울리는 그런 관계라 했습니다. 이 부사,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많이 이제 밑으로 다운시키고 여기서 확 올려주는 그런 느낌이니까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표현이니까 How are they입니까? Were they입니까? Were they able to do that? 시제 과거네요. 과거에 할 수 있었을까 이 말이죠 그들은 어떻게 they 계속해서 같은 사람들이고요 그 다음에 do that에 밑줄 끈 거 보니까 how were they able to make a difference in the world 하면 되겠죠 또는 뭐 how were they able to be leaders in saving animals 뭐 이걸로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How were they able to make a difference in the world? 로 보면 되겠습니다 현재 시제로 써야 되겠죠 여기는 to 뒤에 오려면 현재 시제라기보다는 원형으로 써야 되겠죠 여기는 made지만 여기는 make a difference in the world 해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제안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제안하는 표현이니까 여기 본문에 있는 거는 Let's hear from Carter 하고 마침표가 오면 되겠죠
그다음에 how about hearing from Qatar 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shall we hear from Qatar 하고 물음표로 갈 수 있겠죠. 됐습니까? 세모 쭉 가도 되고 동그라미 쭉 가도 되고 사각형 쭉 가도 되겠네요. How about hearing from Qatar? Let's hear from Qatar. Shall we hear from Qatar? 제안하기 표현들 여기까지 살펴보았었고요.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디에 형광펜 칠해질 것 같다 라고 생각하면서 읽으면 되겠죠. 6번 문장 읽어볼까요? 5. My little sister Olivia and I each adopted a cheater. When I was 5, my little sister, let's hear from Carter. Carter한테 얘기 한번 들어보자 해서 이어지는데 지금부터는 스피커가 바뀐다 했어. 됐습니까? 요 위에 5번 문장까지는 어떤 사회자라든지 이런 뭐 느낌이죠. 이게 만약에 어떤 뭐 강연회다 그러면 5번까지는 사회자가 뭐 카터를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이런 느낌이고, 지금부터 카터가 올라와서 스피커가 바뀌는 거라 했고요. 그래서 뭐 아이에 대해서는 알아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니치 어댑티드 어치털 그래서 이치 때문에 이치 때문에 how many cheaters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가능하죠. 그쵸? How many cheaters did they adopt 라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볼 거는 요거 adopt 라는 단어 좀 조심해야 될 게 있으니까 그 녀석에 대한 얘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 다음에 when에 대한 얘기, 뭐 이게 when이 몇 번까지 있죠? 여러분들 배운 거 이제 그래서 세 가지 중에서 뭐냐라는 거 뭐 간단하게 참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7번 문장 읽어볼까요? Did we raise cheaters at home? 오케이. 그래서 raise 하고 헷갈리기 쉬운 단어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왜 갑자기 cheaters 가 되었는지 됐습니까? 왜 치타가 아니고 왜 치타즈가 될 수밖에 없는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8번 문장 가볼까요? No, we donated to a charity that protects wild cheetahs in South Africa. 오케이. 그래서 donated 뒤에 뭔가 생략됐죠. 됐습니까? No, we didn't 생략됐고요. No, we didn't. 한 다음에 we donated more to a charity that protects wild cheetahs in South Africa. 그 다음에 that에 대한 얘기 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donated 하고 protect 하고 왜 이렇지? 이유가 뭐지? 그렇죠? 요거 여기 donated인데 여기는 protect니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길 거야? 어떤 문법이죠 이거? 제목이 있는 됐습니까? Wild cheetahs in South Africa. 그 다음에 뭐 체리티라는 단어 나왔으니까 뭐 체리티의 영영풀이 이런 건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체리티의 영영풀이 여러분들 공부했을 테니까 체리티의 영영풀이 중에서 뭐 이걸 다 말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안에 뭐가 인상 깊은 단어 영영풀이에 뭐가 들어있었더라 이런 얘기 해주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선단체에 기부했습니다. 남아프리카의 야생 치타들을 뭐 해주는 자선단체냐면 보호해주는. 됐습니까? 오케이. 9번 문장 읽어볼까요? Our parents told us that if we did not protect them, we might not be able to see cheetahs in the near future. 자, 요것도 좀 뭐 중요한 거 많이 들어있는데요. 일단 뭐 마라다 중에서 톨드가 선택된 이유는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어스가 가리키는 게 누군지도 당연히 알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어스하고 여기에 위하고 비교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대세에 대한 얘기 하겠고요.
If we did not protect them. 그 다음에 them에. 뭐, 여기 뭐 인칭 대명사들이 많습니다. 그쵸? 이 인칭 대명사가 뭘 가리키고 있는 건지에 대한 얘기를 좀 파악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술형 문제 아니면 단순한 뭐 빈칸 채워넣어라 이런 거에서 이거 통째로 might not be able to see. might not be able to see의 뜻은 보지 못할지도 모른다란 뜻이죠. 됐습니까? 잘수 있는 near future 가까운 미래 우리 부모님이 우리한테 말씀해 주셨어. 만약에 우리가 뭐 하지 않는다면 그들을 보호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렇게 가까운 미래 근미래라고도 하죠. 근미래에 치타를 보지 못하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돼 버릴 거다 치타가 멸종돼 버릴 거다. 됐습니까? extinct 돼 버린단 말이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치타는 in danger in animals죠. animals in danger 중에 하나죠. 멸종 위기에 처해 있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 정도 꼼꼼히 보면 되겠고 그 다음 10번 문장 읽어볼까요? We soon became interested in helping other endangered animals. 됐습니까? 우리가 곧 관심 가지게 됐습니다. 뭐 하는데 관심 가지게 됐냐면 다른 위험에 처한 위기에 처한 동물들을 돕는데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는 뭐 위가 us 위뭐위 계속 나오니까 위에 대한 얘기 한번더뭐 간단하게 구분을 좀 해줘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be interested in 뭐 yet became 대신에 뭐 were 써도 될 건데 그래서 어떤 느낌을 주기 위해서 그래프 안 그려도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그래프적인 느낌을 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얘는 왜 이꼬라지라야 되는지 다 알고 계시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endangered animals 대신에 세 단어로 같은 표현 할수 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곧 다른 위기에 처한 동물들을 위기에 빠진 동물들을 돕는 데 관심을 갖겠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얘들이 어떤 계기죠, 계기. 어떤 계기를 통해서 뭔가를 이제 슬슬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인 액션은 아니야. 여기까지 읽은 거에서. 아직은 액션이 아니고 그러한 액션을 취하게 된 모티베이션. 모티베이션이 뭐겠어요? 계기, 동기. 됐습니까? 모티베이션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뭐 왜는 1, 2, 3 중에 몇 번째 배운 거다? 두 번째 배우는 접속사죠. 시간의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when이고요. 오케이. 뒤에는 평소문에 어순이 와 있고요. 완벽한 문장이 와 있을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내가 5살이었을 때 그래서 여기에 나의 여동생 올리비아와 내가 각각 뭐 했다? 입양했다. 치타 한 마리를. So how many cheetahs?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two cheetahs인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두 마리라는 거. 둘이 각각 입양했으니까 총두 마리의 치타가 집에 왔습니다. 됐습니까? 2라는 점. Two cheetahs. Each라는 대답과 어 치타고 지금 여기에 입양한 사람의 인원수가 두 명이니까. 그래서 요 얘들이 두 명인데 각자 한 마리씩 했으니까 2 곱하기 1한 거죠. 2 곱하기 1은 얼마니? 2다. 됐습니까? 이르니 뭐 이랬던 시절이 기억납니까? 이르니 이사 뭐 그거 해보란 얘기고요. 각각 각자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댑트에서 조심해야 될건 뭐냐면요. 이렇게 생긴 단어가 하나 있어. 얘는 어떻게 읽을 것 같아요? 어댑트라고 읽죠. 어댑트. 어댑트의 뜻은 적응하다란 뜻이야. 적응하다. 그리고 어댑트의 명사형은 그렇지. 이 과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어휘 파트에 나온 거 어댑션 하면 적응이란 명사고요. 그리고 어댑트의 뜻은 입양하다. 난 뜻도 있고 조심해야 될게 무슨 뜻으로도 쓰이냐면 어떤 새로운 법이나 규칙을 그렇죠 채택하다란 뜻도 있어. 여기서는 입양하다란 뜻으로 쓰였죠.
그러면 입양, 채택이라는 명사형은 adoption이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거 이제 지금 미리 슬슬 해놔야 되는데요. 나중에 이제 그 고1 때 문제 나오는 유형 중에 이 자리에 adept가 맞니? adopt가 맞니? 이 두 개 생긴 게 되게 비슷하니까 어느 게 입양하단지 어느 게 적응하단지 자꾸 헷갈려. 됐습니까? 그래서 확실하게 구분해 두시고요. 헷갈리기 쉬운 어휘라는 파트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다섯 살이었을 때 뭐 여동생하고 지가 다섯 살이었으면 여동생은 뭐 두세 살 좀 안 됐을래요? 뭐 어쨌든 뭐 연년생이면 네 살이겠고 뭐 어쨌든 한 말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위는 올리비아 앤 아이고 카터죠. 올리비아 앤 카터가 뭐 했었냐고요? 킬러 썼냐고요? 뭐를? 치타 들을. 여기에 이제 두 마리라는 거 여기서 알게 됐죠. 그러니까 여기는 당연히 치타의 무슨 형태? 복수형. 집에서 길렀냐고요? 이렇게 묻는 거죠. 자, raise에서 조심해야 될 건 일단 raise의 뜻은 여기서는 기르다. raise your hands 하면 들다 올리다. 그렇죠. 들어 올리다 이런 뜻이 있죠. 그리고 얘도 이제 헷갈리기 쉬운 어휘에서 이 자리에 뭐가 있으면 당연히 틀린다. rise가 있으면 안 되겠죠. rise는 올라가다죠. 됐습니까? 여기에 adapted가 오면 안 되고 여기에 rise가 오면 안 된다. Did we rise 하면 우리가 올라갔었냐고요? 이런 뜻이니까 우리가 길렀었냐고요? 라는 뜻이에요. Did we raise가 와야 되겠죠. 아, 그리고 참 raise가 뭐 들고 올리는 거니까 뭔가 증가시킨다는 뜻도 있겠죠. raise가 그렇죠? 졸려? 그럼 raise money의 뜻은 raise money의 뜻은 모금하다 라는 뜻도 되는 거야. raise money 됐습니까? raise가 raise 뒤에 money 같은 거 오면 raise fund 뭐 raise money 이러면 뭐 펀드를 조성하다. 펀드가 뭔지 알죠? 그렇죠? 돈을 모금하다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돈을 기른다고? 이게 뭔 소리야? 이러지 마시고요. 됐습니까? 돈을 길러갖고 무럭무럭 자라면 돈이 많아지겠지 뭐.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과거 시제 물어봤고요. 이제 No, we didn't죠. 그래서 We donated. 우리가 뭐 해버렸다? 기부해버렸다 하니까 donated 뒤에는 당연히 The cheetahs가 생략된 거죠. The cheetahs. We donated the cheetahs. Donated 뒤에 what 또는 whom에 대한 대답이고요. 그 다음에 where에 대한 대답을 붙이기 위해서 to라는 전치사가 왔죠. To a charity는 charity인데 어떤 charity? That protects wild animals. Wild cheetahs는 cheetahs인데 어떤 cheetahs? In Africa. Africa의 South of 남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야생 치타들을 보호하는 자선단체에게 더 치타들을 뭐했다? 기부했다. 오케이. 그래서 체리티 하면 뭐 연관해서 떠오르는 게 뭐가 있나요? 오가니제이션. 오가니제이션이죠. 논프로핏 오가니제이션이죠. 그쵸? 논프로핏. 논프로핏이 뭐였더라? 비영리의 돈을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여기 일하는 사람들은 volunteer들이겠죠. volunteer 하면 또 뭐 not being paid 뭐 이런 생각 without being paid 뭐 이런 거 기억나십니까? Without being paid. 뭐 받는 것 없이, 돈 받는 것 없이. pay는 돈을 주다니까. 수동적인 느낌으로. 됐습니까? 헤이, 왜 50개 맞았어? 찌릿찌릿하죠. 아, 잠이 와갖고 일부러 막 이러는 거구나. 깨려고. 자, 그래서 charity라는 어휘. 자, non-profit organization이고, 거기 일하는 사람 volunteer들이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that은 뭐 재미없게 밑에 있는데요. 그럼 바꿨을 수 있는 건 당연히 which 또는 은 안 되죠. 낚는다고 낚이면 안 돼. 생략이 안 되는 이유는 왜? 주격이죠. 그러면 맨날 얘기합니다. 주격 관계사 뒤에 뭐 나오니까. 그러니까 제발 꼬라지를 조심하라 그랬는데 어? 분명히 주절의 시제가 뭐야? 과거죠. 근데 여기 왜 현재일까? 팩트니까. 됐습니까? 그 체리티가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고. 됐습니까?
그 체리티 현재도 그 활동을 계속 지속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마치 CJ일치의 예외처럼 보입니다. 됐습니까? 기부했던 거 언제? 과거 지가 5살이었을 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 체리티는 현재도 그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는 팩트를 전달했습니다. 오케이, 그렇다면 여기에는 치타스하고 인 사우스 아프리카 사이에는 뭔 일이 났습니까? which are가 생략된 거죠. 됐습니까? while the cheetah는 치타인데 어떤 which are in South Africa 또는 뭐 which live 해도 되겠죠. which live in South Africa 남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남아프리카에 있는 야생 치타들을 보호해주는 비영리 단체에게 자선 단체에게 기부했습니다. We donated the cheetahs to a charity which protects wild animals. 이제 곧 배울 거니까 살짝만 예고편을 얘기해주면 요 두 단어를 한 단어로 바꿔라 하고 싶으면 어떻게 바꿀 수 있냐? 요렇게 해도 같은 의미가 전달되겠죠. Protecting wild cheetahs in South Africa. That protect가 도대체 왜 protecting으로 변환이 가능하냐? 이거 조금 이따 곧 나오게 될 여러분들 1학기 기말고사 때 만나게 될 뭐? 분사의 명사수식이라는 문법으로 전환도 가능하다. Protecting이 두 가지 뭐 보호하는 거, 보호하는 중인이 될 수 있죠. 그 중에 보호하는 중인 뭐 보호하는 중인이나 보호하는이나 똑같으니까 그러면 명사를 꾸며줄 수 있겠죠. 분사의 명사수식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our parents 뭐 이 9번 전체 문장 전체 문장을 뭐 갑자기 숫자를 떠올린다면 얘는 당연히 사형식인 거죠 지금. 됐습니까? 그래서 간접 목적어에게 that부터 시작해서 future까지가 엄청 긴 직접 목적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다. 그래서 다른 말하다 라는 동사는 여러분들이 배운 범위에서는 쓸 수 없고요. say라든지 speak, 뭐 talk 이런 건 안 될 거고요. 예, 이제 여기에 us는 올리비아 앤 카터죠. 그쵸? 근데 여기에 if we did not protect them we might not be able to see teachers in the near future는 물론 이게 올리비아 앤 카터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쵸? 여기에 있는 we는 그것보다는 좀 더 확장한 의미가 낫겠죠. 그래서 물론 올리비아 앤 피터도 되겠지만 얘는 어떤 느낌이다? people이라는 느낌이죠. if people did not protect them 됐습니까? 물론 이제 얘들 다 올리비아 앤 카터도 됩니다. 하지만 느낌적으로 모든 인류가 다 해야 할 당연한 일 여기도 우리가 가까운 미래의 치타를 못 보게 된다면 물론 올리비아 앤 카터 니들 너희들 못 보게 될지도 몰라 꼬맹이니까 니들 못 보게 될지도 몰라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쵸? 5살 뭐 4살 3살 이런 애들이니까 그쵸? 하지만 얘도 마찬가지 뭐의 느낌이다? 피플의 느낌이라는 거 됐습니까? people 이라는 건 아니야. 됐습니까? 근데 좀 넓게 볼 수도 있다. 인류가 인류라고 해야 되겠죠. 인류가 만약에 이 치타들을 보호해 주지 않으면 이 인류는 조만간 근미래에 치타를 더 이상 보지 못하게 될지도 모른다 라는 얘기를 한 거죠. 멸종될지도 모른다. 애들한테 멸종될 거야 이러면 모르겠죠. 5살짜리 멸종이 뭔데? 모르겠죠. 못 보게 될지도 몰라 라고 아이들 눈높이에 맞게 부모님이 잘 설명하신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또 아이들은 그러겠죠. 에헤 사진으로 보면 되지 막 이러겠죠. 또 애들답게 됐습니까? 자 그렇고 that에 대한 얘기는 아까도 that이 나왔고 이 두 개를 이렇게 비교해서 문제를 낼 수도 있어요. 얘는 생략할 수가 없었죠. 하지만 얘는 이렇게 괄호 쳐도 상관없죠. 됐습니까? 다음 중 생략할 수 있는 that을 고르세요. 얘는 왜 생략할 수 있냐 하면 겉 만드는 that이라는 조건 플러스 무슨 어? 목적어라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죠. 생략할 수 있는 됐습니까? 오케이. 목적격 관계사는 아닙니다. 얘는 됐습니까? 명사들을 이끄는 거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did not 나왔으니까 그때 과거 5살 때 시절을 얘기하는 거니까 시제는 이렇게 과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데미 가르키는 건 더 치탈스겠죠. 너희들이 우리가 올리비아랑 제가 그 치타들을 보호해주지 않는다면 올리비아와 제가
치타를 조만간 못 보게 될지도 모른다. 이거 보니까 갑자기 이거 하고 싶지 않냐? 9번 문장 보니까 그거 얼마 전에 배운 그거 하고 싶어. Our parents said to us 쌍따옴표 if you don't protect them you may not be able to see cheetahs in the near future 쌍따옴표 맞죠? 됐습니까? 너희들이 지금 보호해주지 않으면 if 쌍따옴표 버전은 if you don't protect them you may not be able to see cheetahs in the near future 쌍따옴표 이렇게 되겠죠? 방금 뭐 한 거예요? 화법 전환한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might not be able to see 자 여기 보면 조동사 might 썼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be able to 보이죠? be able to 하면 머릿속에 뭐가 같이 떠올라? can이 떠오르죠? 그러면 might도 조동사고 can도 조동사니까 그쵸? 동사 하나에다 갖다 대고 조동사 두 개를 쓸 수 없죠? 그래서 may not can see 하면 안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일단 might는 추측이죠 추측 약한 추측이고요 그 다음에 능력의 말 그러니까 능력의 can과 추측의 might를 같이 쓰고 싶은데 may하고 can을 한꺼번에 쓸 수가 없으니까 might하고 can을 한꺼번에 쓸 수 없으니까 might not be able to see라는 덩어리가 만들어졌습니다 못 볼 수도 있게 된다 못 보게 될지도 모른다 추측과 능력 한꺼번에 얘기하려니까 might not be able to see might not은 참고로 요렇게도 써도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읽겠다 mightn't 라고 읽겠죠 mightn't be able to see we mightn't be able to see cheetahs in the near future 그니까 오케이 그래서 올리비아 앤 카터 아이죠 여기서 me라 했으니까 올리비아 앤 아이 그 아이는 카터 soon became interested in 뭐 알죠 뭐 하는데 관심 갖게 됐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이 전치사니까 얘는 헬핑은 1번이야 2번이야 2번. 이 뭔데 동명사죠 됐습니까 뭐뭐 하는 것에 관심 가지게 되었다 동명사라는 거 명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other endangered animals 대신에 other 그렇죠 animals in danger 같은 표현 할 수 있겠죠 in이란 전치사 뒤에는 dangerous 같은 형용사가 오면 안 되겠죠 danger와 같은 명사가 와야 되겠죠 아까 teens in action 이라는 명사 오듯이 endangered animals we soon became interested in helping 오케이 그래서 뭐 요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what did you soon become interested in 무엇에 곧 관심 가지게 됐니 됐습니까 그리고 뭐 요정도 돋보기로 살펴봤고요 그 다음 내용 파악입니다 카터가 let's hear from Carter 뭐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카터를 옛날에 올라와서 연달에 올라와서 제가 5살이었을 때 이렇게 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엄마 아빠도 참 희한한 사람들 되게 부자인가? 됐습니까? 뭐 어쨌든 치타 두 마리를 자 이건 올리비아의 치타 이건 카터의 치타 이런 두 마리를 입양했습니다 됐습니까? 너희들이 길러보렴 이러면서 됐습니까? 우리가 계속 길렀냐고요? 계속 길렀다면 좀 이상하겠죠 그렇죠? 됐습니까? 얘들 좀 그래도 맹수인데 사람들한테 해를 끼칠 수도 있고 막 이렇게 줄 베고 이렇게 산책시키면 막 사람들 막 도망다니겠죠 됐습니까? 막 지인이 막 놀라갖고 막 자빠질 거야 그치 됐습니까? 치타를 막 이러면서 그래서 당연히 우리는 뭐 했다? 기부했습니다 됐습니까? 어디에 사는 치타를? 남아프리카에 사는 야생 치타를 그러니까 얘들 야생으로 돌려보내는 그러한 그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겠죠 이 체리티에 가면 애초에 도네이트 아니 뭐야 어덥트는 왜 한 거야? 됐습니까? 도네이트 했습니다. 애들이 피곤하게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고 힘들게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했어. 부모, 그러니까 얘들의 계기입니다. 계기. 됐습니까? 뭐에 관심 갖게 된 계기냐 하면 become 아 뭐야 뭐 얘들이 leaders in saving animals가 된 거죠. 나중에 지금 저 앞에 나왔지만 그렇죠? leaders in saving animals 하게 된 계기가 부모님이 이런 야 니들 얘들 보호 안 해주면 니들 조만간 치타 못 보게 될지도 몰라라고 말씀하셨던 게 계기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들이 이제 뭐 치타를 보호하는데 관심 가진 게 아니고 여기에 other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치타 이외에 또 in danger, endangered animals는 또 뭐가 있을까? 뭐 바다 거북이 이런 것들도 있겠죠. 됐습니까? 이미 멸종된 거뭐 알고 있는 동물 뭐 있나요? 공룡 뭐 이런 거 옛날 거 말고 그렇죠. 도도새 이런 것들 그렇죠? 도도새들이 멸종된 이유는 애들이 이제 사람을 겁을 별로 안 냈어요. 그러니까 포르투갈 선원들이 어떤 섬에 딱 왔는데 뭐 선원들이 한참 동안 항해하다가 먹을 게 없으니까 뭐라도 먹어야 되겠는데 어떤 섬에 딱 도착했는데 이 새들이 보통 새들은 사람 보면 막 겁먹고 도망가는데 애들은 왔어 뭐 이런 식으로 도망도 안 가고 덩치도 크고 뒤뚱뒤뚱 걸어도 아니고 그러니까 싹 잡아먹어버렸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멸종시켜버렸죠. 오케이. 그렇게 되었고요. 내용 파악은 뭐 다시 연결 6번부터 10번까지 쭉 연결하면 5살 때 입양했다. 됐습니까? 그러면 입양했다. 그러니까 막 어떤 뭐 얘들이 뭐 리더다. 얘들이 착한 일 하는 애들이다 이랬는데 입양했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게 막 우리 잘 키워가지고 지금 집에 잘 있어요. 막 이러면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지가 질문하면 집에서 키웠냐고 물어보고 아니라 그러고 뭐 해버렸다? 기증했다 됐습니까? 어떤 단체 어떤 프로텍처 하는 무엇을 와일드 치타를 어디에 사는 인 사우스 아프리카에 사는 됐습니까? 이제 그 이제 뭐야 도네이트 하면서 이제 부모님이 하신 말씀이 나오죠. 만약 보호 안 해주면 조만간 못 보게 될지도 몰라 해서 might not be able to see가 나와 좀긴 덩어리 됐습니까? 그러고서 이제 다른 동물들에도 관심을 곧 금세 가지게 되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만나볼까요? 뭐부터 요 바로 앞에 뭐였다? Let's hear from Carter였고요. Let's hear from Carter. 카터가 박수 받으면서 올라와서 이제 말을 시작합니다. When I was Now, Olivia and I가 뭐였다? Itchy, did A cheetah. So how many cheetahs? Two cheetahs. 됐습니까? 두 명이 각자 입양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질문이 나오죠? 무슨 시제 질문이었죠? 과거 시제 질문이죠. 됐습니까? 어디에서 뭐 집에서 어디서 그런 얘기 나오죠. 오, 신비해. 어? 공부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이 좀 드나 봐요. 좋아. 아우, 기분 좋은데. 그래서 Did we raise at home 됐습니까? 복수가 되는 이유 두 마리니까 raise라는 어휘 조심하라 그랬고요. 아까 adopted라는 것도 조심하라 했습니다. adapted 하면 안 된다 했고요. O야 O 이번은 A 아니야. 오케이 당연히 놀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뭐 했다? 기부했죠. where 나오고요. 그렇죠? where 어떤 것 근데 그 것을 꾸며주는 말이 뒤에 쭉 나오죠. 그래서 no we donated where charity는 charity인데 that protects what? cheetahs 어디서는? in South Africa 됐습니까? 남아프리카 남아메리카에는 치타 없어요 됐습니까? 치타 아프리카 동물이지 아메리카 동물 아닙니다. 아메리카는 쿠거 같은 애들 있겠죠 됐습니까? 퓨마나 쿠거 같은 애들 살 거고요. 자, 이렇게 했는 이유가 이제 다음 문장의 시작은 our로 시작하죠. 그렇죠. 말씀해 주신 거야, 우리한테. 만약 너희, 우리가 참, 올리비아랑 카터, 우리가 안 하면, 뭘안 하면, 보호를 안 해준다면, 과거 시제 안 해준다면, 그렇죠. 얘들을 이제 좀긴 동사 덩어리 나오죠. 추측과 능력. 그럼 난 넣었을 때 추측과 무능력. 됐습니까? 못 보게 될지도 모른다. 언제 못 보게 될지도 모른대. 가까운 미래, 근미래. 됐습니까? 그래서 누가다?
parents가 told 했죠. Our parents가 told whom? Whom? Us. 생략해도 되는데 안 한 that if we protect them, we 이제 그 더 not be able to see them 언제? In the near future. 됐습니까? We not, might not be able to see them 해도 상관없는데 치타스 했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제 we로 시작하죠. 우리가 금세 뭐 과거 시제죠. 그리고 금세 뭐하게 관심 가지게 되었다. 뭐 하는데 위기에 처한 동물들 두 단어로 표현했죠. 됐습니까? 구하는 것 또는 뭐 도와주는 것 도와주는 것이었네요. 도와주는 것에 관심 가지게 되었다라는 문장 만날 차례입니다. 그래서 we soon 그래프 became interested in helping other 뭐 endangered animals. We soon became interested in helping other endangered animals. 여기까지 살펴봤죠. 여기까지가 어떤 계기 됐습니까? 그 다음 이어지는 내용이 뭐를 조직했다, 뭘 만들었다 이런 얘기 나오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시마학습 만나보도록 합시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카터가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When I was five, my little sister Olivia and I each adopted a cheetah. So how many cheetahs were there? Two. There were two cheetahs. 그래서 몇 마리의 치타들이 were there 있었냐? Two라고 적으면 되겠죠. 그다음 가볼까요? Raised cheetahs at home 됐습니까? Did we raise the cheetahs at home? Okay. 계속해서 지가 대답합니다. 일단 본문에 있는 대로 갈게요. No, we donated them to a charity that protects wild cheetahs in South Africa. 아, 코 아메리카네. Donated. 본문에 없는 them 넣었습니다. 됐습니까? Donated them, the cheetahs to a charity that 또는 which 다른 건 되는 거 없다. 됐습니까? 그 다음 이제 부모님이 해주신 말씀 할 차례죠. 일단 본문에 있는 대로 Our parents told us that If we did not protect them, we might not be able to see cheetahs in the near future. Our parents told us that if we did not protect them, we might not be able to see cheetahs in the near future. 자, 그러면 멀티 되는 건 that 또는 생략이죠. 관계사가 아닌데 위치 또는 뭐 what 될 리가 없고요. 사실은 이것도 하고 싶긴 했어. If we did not protect 요 부분 어떻게 해도 되느냐 하면 얘하고 얘 보이죠. 그쵸? 그러면 얘가 둘이 합쳐져서 뭐가 튀어나올 거고 unless가 나올 거고 얘가 얘랑 합쳐져야 되겠죠. 그래서 같은 표현은 unless we protected unless we protected them we might not be able to see cheetahs in the near future. 그래서 them은 뭐 당연히 더 cheetahs겠죠. 귀찮아서 tc라고 썼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해도 됩니다. 뭐. 됐습니까? 뭐 안 될 거 뭐 있어. 그렇게 살펴봤고요. 그 외에 뭐 past는 과거니까 present는 현재니까 여기에는 어울리는 건 아니죠. In the near future. 오케이. 그래서 이제 다음 우리가 곧 뭐 하게 됐다 문장 할 차례입니다. 그래서 we soon became interested in helping endangered animals.
R-E-D. We soon became interested in helping other endangered animals. 여기서 멀티 되는 게 하나도 없네요. 전치사 뒤에 목적어 동명사 와야 된다. Another면 뒤에 단수명사 와야 되니까. 됐습니까? Another endangered animal 이렇게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Another가 뭐랑 뭐가 합쳐진 거야? On과 other잖아. 됐습니까? 그래서 뒤엔 명사를 넣고 싶다면 단수명사밖에 모르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자 그래서 바로 non-profit organization, non-profit organization 대신에 한 단어도 되겠다, 그치? 자 그래서 가보겠습니다. 언제? A few years later. 몇 년 뒤에? 어떻게? With help from our parents. 부모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누가 다? We created what? A non-profit organization to protect them.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는 뭐 a few years later가 when에 대한 대답인데 이러한 when에 대한 대답과 어울리는 시제는 당연히 물 둘렀죠. 오케이. a few years later. 아하. 그런데 미래가 될 수도 있겠네. 이거 자체만 보면. 네. 어쨌든 이거 쿡이야 덩어리야.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쿡이야 덩어리야. 오케이. 뜻이 몇 년 뒤에 이 말이니까, 그치? 쿡이죠? 이게 어떻게 덩어리야? 그래서 단순 시제랑 어울리고, 단순 과거가 we created 라는 단순 과거 시제로 표현됐고요. 그 다음에 뭐 얘기해야 되나? A few books money. 그쵸? A few books 하지 말라는 막 강력한 표정이에요. 얘 대신에 S로 시작하는 한 단어? Some years later 해도 되겠죠? 됐습니까? 물론 some books, some money지만 a few는 books밖에 안 되죠. 뭐 a little 이딴 거 보면 절대로 안 되는 건 얘기 안 해도 알지? 그딴 거 틀리면 혼난다. 오케이. After a few years 해도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with의 여러 가지 뜻 세 가지 중에서 뭔지 살짝 얘기하겠죠? 됐습니까? With help from our parents. 부모님들 뭐 끊어읽기 표시하면 뭐 help는 help인데 어떤 help? 부모님들의 도움으로 이런 뜻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we created Olivia and Carter겠죠. Olivia and I created what? A non-profit organization to protect them. 오케이. 자 여기서는 이게 조금 마음에 안 드네 설명이. 그래서 아까 슬쩍 얘기했던 a non-profit organization 대신에 한 단어 해도 되겠죠.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뭐 여기에 help, with help 할 때 help는 저 위에 있던 뭐 in helping 할 때 help하고 다른 녀석이죠. 얘는 동사가 동명사 된 거고 얘는 help가 돕다 말고 도움이라는 명사적인 뜻도 있죠. 명사 자격으로 온 거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them에 대한 얘기 할 거고 그 다음에 to protect가 명형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니까 부모님 도움이 필요했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뭐 12번 문장 자체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죠. 12번 문장 자체가 11번 문장과 연결해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인지 됐습니까? 뭐라고 물어볼 것에 대한 대비로서 12번 문장이 나오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해석을 해보면 뭐라고 물었을까? 이 말만 하고 만약에 이 말을 안 했다면 이 사람이 뭐라고 물었을까? 됐습니까? 뭐라고 물었길래 이런 말을 뭐라고 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문장을 하는 걸까라는 거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We wanted the next generation. 일단 읽어볼까요? We wanted the next generation to be able to see these animals, so we named our organization One More Generation. 줄여서 뭐라고 부르겠어? OMG라고 부르겠죠. Oh my god. 됐습니까? Oh my gosh라고 불렀나봐요. 오케이. 뭐, 영어권 애들은 이렇게 이름 지으면 너무 길기 때문에 이렇게 대문자 해서 앞글자만 따서 부르기도 하죠. 그쵸?
오케이 뭐 그런 뭐 IMF 뭐 International Monetary Fundamental 뭐 이런 거 그런 것도 있고 뭐 또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거 UN UN 아. United Nations죠 그쵸? UN 같은 United Nations USA United States of America 뭐 이런 것 있죠 앞글자만 따서 만드는 거 자 일단 12번에서는 딱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건 1, 2, 3, 4, 5죠 됐습니까? 1, 2, 3, 4, 5 중에서 뭐니까 저 동사는 저렇게 생길 수밖에 없죠 다른 형태는 안 되죠 빼박 맞습니까? 저 동사 있잖아 그치? 저 동사의 형태는 저렇게 될 수밖에 없었지? 1, 2, 3, 4, 5 중에 뭐니까? 12번이에요 예 12번 하고 있잖아 지금 됐습니까? 12번 문장 전체의 구조가 so 앞까지 뭐니까? 그래서 저 동사는 저렇게 생길 수밖에 없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요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할 게 좀 있네요 아까 전에 비슷한 거 나왔었어 뭐랑 뭐를 같이 못 쓰기 때문에 뭐 이렇게 했었어 그치? 못 보게 될지도 모른다가 뭐였어? 못 보게 될지도 모른다 We might not be able to see 디지털에서 in the near future 할 때 뭐랑 뭐를 같이 못 쓰기 때문에 그렇게 했잖아 여기도 그거랑 똑같진 않지만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고요 그 다음에 아이고 어린애들이 next generation까지 신경 쓰네 지들도 어린 제너레이션인데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hese animals가 가리키는 게 뭔지 가르치는 게 아니고 가리키는 게 포인팅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so 왔으니까 나는 so는 꼴도 보기 싫다 그러면 뭐 어떻게 하는지는 아시죠? 그렇죠? so 앞에 뭐 오고 so 뒤에 뭐 오는데 그렇죠? so를 안 쓰고도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 위는 계속해서 올리비아 앤 카터, 올리비아 앤 아이고요. 그 다음에 we named our organization, 뭐 여기도 1, 2, 3, 4, 5 하고 싶죠. so 앞에도 1, 2, 3, 4, 5 하고 싶고 so 뒤에도 1, 2, 3, 4, 5 하고 싶네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so 앞에 1, 2, 3, 4, 5 하면? 그렇죠. 5, 3의 A죠. 5, 3A의 대표 구조는 want, A, to do죠. A가 뭐뭐 하기를 원한다. 우리가 원했었다. 다음 세대가 볼 수 있게 되기를, 뭘 볼 수, 이러한 동물들을.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뭐 바로 여기에도 so 뒤에 1, 2, 3, 4 오면 5 하면 5-1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name AB. A를 B라고 이름 붙였다. So, our organization is one more generation. 어, 선생님, 여기 named인데 왜 was가 아닙니까? Our organization is one more generation. 이건 fact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조직은 one more generation입니다. 뭐, 이거 굳이 해석하자면 한 세대 더 라는 뜻이겠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뭐를 할 수 없어서 이렇게 한 거냐 하면 to can see를 할 수가 없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 다음 세대가 보기를 원했었다 이렇게 한다면 뭐 그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의미 전달도 마찬가지로 되는데요 우리는 다음 세대가 보는 것을 원했다 보시면 we wanted the next generation to see these animals 이렇게 해도 되는데 거기다가 볼 수 있게 되기를 이란 뜻으로 뭔가 여기에 뜻을 조금 그냥 단순한 to see는 쓰기 싫었나봐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했다 그러니까 to can 의미적으로 to can see 해야 되는데 to 뒤에는 동사의 원형이 와야 되지 조동사가 올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때 can이 요청이냐 허가냐 능력이냐 따져봤을 때 볼 수 있게 된다는 그런 능력적인 느낌이니까 can 대신에 be able to를 이렇게 썼다 됐습니까? 못 보게 될지도 모른다? might not be able to see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뭐? to be able to see 됐습니까? 이 to하고 이 to는 똑같은 동사 왔으니까 to 부정사 들이죠 to can see가 안 돼서 to be able to see 썼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these animals를 위에서 찾아보라면 그렇죠 요렇게 연결시키면 되겠죠 endangered animals animals in danger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들을 다음 세대가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소 꼴도 보기 싫다면 여기 있는 소는 지우고 여기다가 because 쓰면 되는 거 알죠? Because, as, since 아시죠? As we wanted. 오케이. 여기다가 because도 있고 so도 있는 건 안 된다 그랬어. 마치 although도 있고 but도 있는 게 안 되듯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름 붙였다. Our charity one more generation이라고. 오케이. generation이라는 거. generation gap이 뭐지? 그렇죠. 저하고 여러분 사이에 그렇죠. 아주 약간의 generation gap이 있죠. 아닌가요? 한강만큼 넓은가요? 예, 알겠습니다. 삐졌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generation이라는 단어도 꼭 알아두시고요. 영영풀이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12, 13이 이어지는 결정적 이유가 내가 올소라고 얘기했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13번 문장 읽어볼까요? We also studied endangered animals and educated our friends about them.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 또한 연구했죠. 뭐에 대해 뭘 연구했냐? 위기에 처한 동물들을 and we죠. We educated 했다. 그래서 educate A about B가 보입니다. educate A about B 하면 B에 대해서 A에게 교육하다. 됐습니까? educate A about B. 됐습니까? educate는 수요동사다? 아니다?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만약에 여기에 taught가 왔다. 그러면 그냥 어떻게 했으면 되냐? and taught our friends them은 아이고 them이네. 그러면 안 되겠다. taught them to our friends 이렇게 해야 되겠죠. 노래 한 곡 불러볼까요? give it to me. 됐습니까? 직접 목적어가 만 길어봤자 해버렸죠. 됐습니까? 그래서 educated 뒷부분을 taught를 썼다면 taught them to our friends 라고 표현했다. 그들을 교육했다. 누구한테? 우리들의 친구들에게. 됐습니까? 근데 educated 써서 친구들을 교육했답니다. 뭐에 대해서? About the endangered animals.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는 뭐 여기 end를 기준으로 해서 누가다 앞에도 있고 여기도 누가다가 있죠. 근데 그 누가를 생략해버렸죠. 그래서 연구했던 거 언제? 과거 친구들에게 위기에 처한 동물들에 대해 교육했던 것도 언제? 과거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동사 1번, 동사 2번 다 과거 형태니까 여기에 educate가 엉뚱한 형태로 와 있으면 안 돼. 됐습니까? 뭐 원형이라든지 뭐 ing 아니면 to do 다 안 돼요. 우리는 뭐 했고 그리고 뭐 했다? 우리는 연구했고 그리고 연구해서 배운 거를 교육했다. 됐습니까? 그래서 educate의 형태는 educated 밖에 안 된다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them은 the endangered animals라는 거 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 정리해보면 되겠고요. 10번 문장과 11번 문장 연결성을 또 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관심 가지게 됐어. 10번 다음에 왜 11번이 나오는지. 어? 아 여기 안 했구나. 여기 안 하고 여기는 막 하고 막 이랬구나. 아 예. 예. 그래서 with은 뭐뭐와 함께 뭐뭐를 가진 뭐뭇을 사용하여 중에서 뭐뭇을 사용하여 라는 도구의 전치사죠. 부모님들에부터 받은 도움을 사용하여 뭐 우리말스럽게 하면 부모님들로부터 받은 도움으로 어쨌든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How did you create it? 그거 어떻게 만들었어? 뭐 부모님 도움으로. 도구의 전치사 with 뭐뭇으로 또는 뭐뭇을 사용하여 라는 뜻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뭐 non-profit organization 알죠? charity. We created a charity to protect them. 자 그리고 여기엔 얘가 이게 이제 to 부정사라는 게
칼로 두부 썰듯이 안 된다는 거야 얘야 이런 녀석이. 내가 보기엔 얘는 뭐야? 형용사적 용법이야 이건. We created a non-profit organization in the 어떤 to protect them.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됐습니까? Endangered animals를 보호하기 위한 비영리 단체를 만들었다. Organization, organization 어떤 to protect them 하기 위한.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거는 무슨 용법이다? 형용사적 용법이야. 근데 여기서 뭐라고 그러겠냐? 의도를 나타, 목적이, 목적은 지워야지. 의도. 그니까, 우리는 비영리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학교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걸로. 근데, 이런 거를 문제로 내는 건 좋은 문제는 아니야. 그건 너무 가둬놓는 거야, 문법이라는 걸. 투부정사 이름이 왜 부정사야? not이란 거하고 관계없고, 뭐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뜻이라 했어, 내가. 뜻이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았다. 안일 문자에 뜻이 정해질 정자를 써서 일본 놈들이 그렇게 이름을 만들었고, 영어로는 to infinitive라 그래. 무한, 무한이라 뜻이 infinitive. 이 뜻이 될 수도 있고, 저 뜻이 될 수도 있어. 근데 우리는 중학생이고, 나 빼고, 니들은. 니들은 중학생이고, 중학생들한테 제일 이제 난이도가 어려운 문제 유형 중에 하나가 문법적인 문제죠.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문법적인 문제를 많이 내시는데 미리 선생님한테 시험 기간 되기 전에 확인 받아 놓는 게 좋겠죠. 니들 교사 영어 교사 회의 해갖고 이거 형용사적으로 할 거야 부사적으로 할 거야 라고 미리 확인 받아 놔야죠. 됐습니까? 그래야지 혹시 나올 수도 있는 어떤 문제에 대한 대비냐 여기다가 밑줄 꺼놓고 얘하고 같은 용법인 투부정사인 것과 아닌 것을 구분하는 문제를 낼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내면 안 된다고 난 생각하지만 내 개인적으로는 낼 수도 있으니까 확인 받아 놓는 게 좋겠죠.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이거 뭐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이다 이러시면 그때는 추가적으로 여러분 뭔 생각하면 되겠다 여기에 in order to를 넣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거 연결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여기 뭐 이렇게 물어보죠. 좀 내가 좀 영어 선생님한테 난 영어 좀 공부 영어 좀 할 줄 알아요 이런 티를 내고 싶다. 선생님 여기 in order to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물어봐도 간지나겠죠. 됐습니까? 애들은 재수없어 할 거고. 됐습니까? 아 재수없어 쟤 막 이러면서. 됐습니까? 만약에 넣을 수 있다라고 하시면 이 책과 교재하고 똑같은 설명인 거고요. 넣을 수 없다라고 하면 형용사적 용법으로 보시는 건데 뭐 사실 관계는 없습니다. 뭘 하든 뭐 상관입니까? 의미 전달되면 되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설명해버렸죠. 오케이. 자 그러면 돋보기로 살펴봤으니까 이제 멀리 올라가서 전체 보겠습니다. 자, 10번과 11번 연결하면 이제 뭐, 그 관심, 얘들이 뭐, 올리비아랑 카터가 관심 가지게 됐으니까 이제 뭔가 해야 되겠다,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결국은 뭔가 조직을 했어. 조직폭력배처럼. 됐습니까? 내가 대장 할 테니까 네가 행동대장 해라. 내가 꼬붕, 넌 내 꼬붕이다. 뭐 이런 거 조직을 만들었어. 됐습니까? 근데 조직은 조직인데 뭐 어떻게 만들었냐면 몇 년 뒤에 만들었다는 팩트 챙기시고요. 바로 이어서 만든 거 아니고 몇 년 뒤 준비 기간이 좀 필요했겠죠. 그리고 그냥 막 그 themselves, for themselves 이런 거 아니야. for themselves 뭔 뜻이었더라? without others' help였습니다. 됐습니까? 남의 도움 없이가 아니고 부모님의 도움을 받았다는 팩트도 챙겨 놓으시고요. 아무 도움도 없이 지들끼리 만들었다 뭐 있다고 돼 있으면 틀렸고요. 친구들의 도움을 받았다 이런 거 아니고요. 됐습니까? 부모님 도움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거 뭐 티셔츠 팔아가지고 막 돈 남겨 먹고 5천원에 받아와갖고 5만원에 팔고 뭐 이런 짓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됐습니까? non-profit 오케이, 체리티 만들었고 그 다음에 뭐 동물보호 어떤 자선단체를 만들었다는 거 11번에 부모님 도움받아 몇 년 뒤에 동물보호 자선단체 만들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 그 다음에 이제 그 자선단체에서 12번 문장은 이제 뭔가를 만들었잖아. 그렇죠? 인간이란 존재는 뭔가를 만들거나 뭔가를 발견하고 나면 이름 붙이는 거 좋아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 자기들이 만든 체리티, 논프로피트 오그레제이션에 이름을 붙이는데 이름 붙인 이유가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 이 11에서 12 넘어갈 때 내가 물음표 뭐가 되느냐라는 것은 일단 이 문장 전체가 우리는 다음 세대가 이러한 동물들을
뭐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why did you 내가 아까 전에 여기 뭐 넣을 수 있다고 그랬어 because를 넣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그쵸? 그러니까 요 연결성은 어떤 질문을 막기 위한 거다 why did you create a non-profit organization to protect endangered animals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아유 우리 후배들도 볼 수 있어야지 꼬맹이들이 더 꼬맹이들을 걱정하는 거죠 자기들이 다섯 살 때 들었던 그 충격적인 얘기를 지금 이제 10살 돼갖고 10살짜리들이 5살짜리 못 보게 될까봐 됐습니까? 13살쯤 됐을려나? 뭐 어쨌든 티네이저니까 아 우리 후배들도 봐야지 나도 치타 봤는데 됐습니까? 이렇게 여러분하고 다르죠 그렇죠 앞으로 이제 뭐 앞으로 입학할 아 이번에 입학할 중1부터 영어 시험을 대폭적으로 쉽게 내겠다 이러면 여러분들 반응 어때요? 쉽게 만약에 그런다면 앞으로 이제 중간기말고사 안 치겠다 이러면 어때요 여러분들? 어때? 저 막 데모하겠죠 저 그럼 안 된다 말은 우린 다 쳤는데 안 그럴 거예요? 네. 되게 착하네. 보통 애들 야 이번에 교육부에서 그런 방침이 내려왔대 막 이러면 안 돼요 막 이러는데 애들. 근데 이번 이제 그 대통령이 윤 그 아저씨가 되셨으니까 앞으로 이제 시험은 더 많아지고 빡세게 칠 예정입니다. 그 당 자체가 능력주의이기 때문에 그렇죠. 성공하고 싶으면 능력이 있어야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시험 점수로 줄 세우기 좋아하는 당입니다. 시험 쳐야지. 시험 쳐가지고 점수 잘 나온 놈은 좋은 학교 가고 점수 안 나온 놈은 못 가고 가 그 빨간 당 아저씨 아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됐습니까? 아니 뭐 그게 난 좋다 나쁘다는 얘기 한 적 없어 됐습니까? 그 사람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능력 위주다 오케이 어려워질 예정입니다 줄 세우는 거 줄 세우는 건 난 반대인데 뭐 어쨌든 그래서 왜 만들었니?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12번 문장 자체도 요렇게 소를 기준으로 해서 요 두 문장의 관계가 어떤 질문과 대답의 관계로 살펴보면 Why did you name your organization one more generation?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또 이게 되는 거야. 됐습니까? 왜 너희들은 너희들의 organization의 이름을 한 세대 더 라고 지었니? 그럼 다음 세대도 볼 수 있기를 원티드 했기 때문에 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 지었어요. 그래서 이름을 그러니까 우리말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들을 할 수 있냐 얘들이 다음 세대가 무엇을 할 수 있기를 원했니?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가능해 됐습니까? 위기에 처한 동물들 볼 수 있게 되길 원했고 얘들이 왜 이름을 One More Generation이라고 지었니? 에 대한 대답도 가능해 됐습니까? 다음 세대 볼 수 있기를 원했기 때문에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것들 파악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올소를 넣어서 얘들이 이제 일단은 첫 번째 활동은 뭐 하기 위한 조직이냐 위기에 처한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거고요 그 다음에 단순히 그런 보호하는 활동 이외에 뭐도 했다 연구도 했어 됐습니까 어떻게 하면 더 이상 인데인저드 상태가 되지 않고 얘들이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를 스터디 했겠죠 뭐 됐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치타는 이런 환경을 좋아해 뭐 이런 거 연구했겠죠 뭐 바다거북은 이런 환경에 사는 걸 좋아하고 애들이 많이 죽는 이유가 바닷속에 버려진 폐 그물에 걸려가지고 애들이 죽더라 그렇다면 뭐 폐 그물을 어떻게 하면 뭐 어민들이 더 이상 바다에 버리지 않도록 할 것인가 뭐 폐 그물을 뭐 다시 반납하면 구멍 뚫려가지고 못 쓰게 되는 그물 뭐 그냥 어민들 버리고 싶을 거 아니야 그 괜히 다 찢어지고 못 쓰는 것도 왜 뭐하러 대 싣고 들어오겠어 다시 그냥 버리면 끝이겠죠 넓은 바다에 그쵸 근데 그런 것들에 자꾸 거북이 같은 데에서 걸려서 죽으니까 그럼 폐그물 갖다 주면 뭐 정부에서 뭐 킬로그램당 얼마씩 돈으로 돌려준다 뭐 이런 식의 정책을 하도록 얘들이 뭐 그 뭐야 국회의원한테 국회의원 아저씨 저는 One More Generation의 카터라고 하는데요 뭐 버려진 뭐 그물에 거북이들이 죽고 있어요 뭐 이런 정책을 하나 만들면 어떻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연구했으니까 됐습니까
연구한 왜 도대체 애들이 위기에 처하는가,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연구했고, 그리고 연구 결과를 친구들한테 가르쳐도 좋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거 쭉 보겠습니다. 관심 갖게 됐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몇 년 뒤에 부모님 도움으로 논프로핏 만들었고, 왜만 어떤 프로오그레제이션이다 보호하기 위함, 이런 내용이 11번 문장에 있었고요. 12번 문장은 왜 니들 이름 one more generation을 했니? Because we wanted the next generation to be able to see them. 볼 수 있게 되기 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we named our organization one more generation.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also가 있는 문장으로 세 번째 문장이야. 그래서 뭐도 했고, 배우기도 했고, 가르쳐도 줬다. 누구 가르쳤다? 친구들 가르쳤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만나 봅시다. 그래서 언제? 뭐라고요? A few years later. How? With help from our parents. 부모님들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누가다? We created what? Profit organization. 어떤? To protect them. 학교 선생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in order to protect them 일 수도 있다 했어. 나는 형용사정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오케이. 다음 이어지는 내용은 because 넣어도 되는데 안 넣고 주에다 쏟았어. 그래서 우리가 뭐 했었다, 뭘 했었다 이런 얘기하죠. 누가 뭐 하는 것을 하는데 그 뭐 하는 것이 좀 길었어.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름 지었는데 우리들의 조직을 한 세대 더 라고 이 문장이죠. 오케이. 만나볼까요? We 아, 우리가 보고 싶어 했죠? 오케이. A, want A to do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네. 누구를 원했어? 다음 세대가 뭐뭐 하게 되기를 원했다. 그러니까 보기를, 보게 되기를 원했다 가지고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했다기 때문에 to be able to see what? These animals, these endangered animals. 이게 원인이죠? 그래서 so we named our organization Oh My God. 됐습니까? 그래서 want A to do 있고요. 그 뒤에 want A 자리에 목적어 다음 세대고요. 여기 좀 길게 표현했고요. to can see가 안 돼서.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문장은 also가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또한 뭐 했고, 그리고 뭐도 했다, 우리 친구들한테, 걔들에 대해서. 요 문장이죠? 그쵸? 연구했어. 됐습니까? 가볼까요? We also. Okay. Also 어디 갔어, 씨. Also 빼먹었네? 고쳐야 되겠다. We also studied endangered animals. And we 생략하고. Educated whom? About them. 됐습니까? 오케이. 잠깐만, 셋탭 복제하고 백한 다음에 편집 들어가서 올소 왜 팔아먹었을까? 그치? 어디 갔어? 여기 있다. 고쳐놓으면 되지 뭐. 세트 저장. 자, 그래서 심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심 이야기했어. 자, 다른 치타 이외 위기에 처한 동물들이 없는가? Other in we 뭐 in helping other endangered animals. 그래서 언제? A few years later. 어떻게? With help from our parents. 누가다? We created what? A non-profit organization to protect them. 됐습니까? 그래서 them은 endangered animals. 여기 있죠? Endangered animals. 이렇게 연결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멀티 되는 거. With support from our parents도 되겠죠? 그니까 help가 명사로서 support도 뭐 지지해주다라는 지원해주다는 동사도 되지만
지지, 도움 이란 뜻의 명사 되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o protect가 되면 for protecting them도 되겠죠. 그들을 보호하는 것을 위한 조직이라고 해도 되니까. 됐습니까? 우리가 time to go home 해도 되고 time for going home 해도 되잖아. 그쵸? 됐습니까? 집에 가는 것을 위한 시간. 이 빨리 됐으면 좋겠다. 그쵸? 40분이나 남았네. 이렇게 많이 했는 것 같은데, 그치? 오케이. 그러면 다음 녀석 만나보겠습니다. 그래서 we wanted the next generation to be able to see these animals, so we named our organization One More Generation. To be able to see these animals, so we named One More Generation. 제너레이터는 발전기니까 안 되고요. 제너레이션이 세대죠. 다음 발전기가 아니고 다음 세대. To be able to see. These animals는 또 endangered animals랑 연결해 주세요. 네, 여기도 없네. 그래서 we also studied 가도 되나요? 네. We also studied endangered animals and educated our friends about them. So endangered animals, them 자리에 넣으면 되겠고요. Educated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we studied, we educated. 시제 일치. 동사 1번 과거, 동사 2번도 과거. 오케이. 됐습니까? 빠져있는 올소 적어주세요. 그 다음 부분, 다음 페이지. 자, 이제 얘들이 이런 활동을 하는 도중에 과거에 어떤 일이 생깁니다. 오케이. 14, 15, 16, 17. 쭉 어디에 형광펜이 칠해져 있을 것 같다 생각하면서 읽어볼까요? Then one day, a terrible oil spill occurred in the Gulf of Mexico. 됐습니까? A terrible oil spill.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걸프 오브 멕시코를 지도에 대충 그려봐라 그러면 뭐 어떤 모양으로 그려야 될지 됐습니까? 오케이. 걸프의 반대말도 단어할 때 했었죠? 그쵸? 오케이. 그 다음에 15번 문장 읽어볼까요? A lot of sea animals were completely covered with oil and they were dying. A lot of sea animals were completely. 왜 complete가 아니고 completely냐? 오케이. 그 다음에 뭐 were covered with 이거 비워놓고 많이 문제 나올 수 있겠죠. They were dying. 오케이. 여기에 이제 end를 기준으로 end 앞에는 be 플러스 pp고 were covered니까 그쵸? and 뒤에는 be 플러스 ing죠. 그쵸? 됐습니까? 오케이. dying 대신에 k로 시작하는 같은 뭐 어떤 이 자리에 k로 시작하는 어떤 단어를 넣어도 같은 의미가 전달되죠?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뭐를 k로 시작하는 어떤 단어가 있지? they were dying. 그들은 죽어가고 있는 많은 해양동 그러니까 뭐 그러던 어느 날 14, 15 해석하고 그러던 어느 날 아주 끔찍한 오일 유출이 기름 유출이 걸프만에서 발생했습니다. 많은 뭐 해양동물들이 완전히 기름에 덮였고 그리고 그들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16번 문장 가볼까요? We had to do something. 됐습니까? 우리는 뭔가 해야만 했었다. 뭐 had to 하면 뭐 생각나죠? 오케이. 뭐를 쓰고 싶은데 쓸 방법이 없어서 얘를 쓰는 거죠.
그렇죠? M으로 시작하는 어떤 단어가 있는데 그 녀석은만 뭐 can은 could가 있고 그렇죠? shall은 should, may는 might. 뭐 이렇게까지 설명해줘야지 아가 나옵니까? We had to do something. Some 이거 정상이야 예외적이야? 뭐 그 다음에 something 뒤에 뭔가 더 넣는다면 뭘 더 넣을 수 있을까? We had to do something. 죽어가고 있는 애들이니까 그쵸? 죽어가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쵸? Okay. We had to do something. 좀 이따가 16번 문장에 not 집어넣어주세요 물음표 붙여주세요도 한번 할게 됐습니까? 뭐 물론 뜻은 이상해 다는 아무 관계 없어지지만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19번 문장 우리는 뭔가 해야만 했었다 였고요 16번 막 이렇게 죽어가고 있고 막 뭐 길에만 막 뒤집혀 있고 우리나라도 뭐 여러분들 태어난 그거 알아요? 네. 너 몇 살 때야? 안 태어났을 거예요. 안 태어났습니까? 어 그런데 어떻게 알아? 학교에서 수업하면서 얘기해 주던가요? 초등학교 때. 아 초등학교 때 태안반도에 사람들이 수건 들고 와갖고 열심히 기름을 닦아내고 막 그랬었다. 연예인들 다 같이 가갖고 막 자원봉사하고 했다. 그렇게 그랬었습니다. 난리 났었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7번 문장 읽어볼까요? We started collecting animal rescue supplies such as pet catting cages and rubber gloves from everyone in our neighborhood. 됐습니까? 모으기 시작했죠? 뭘 모으기 시작했냐? 동물 구호 용품들. 그쵸? 예를, 뭐, 동물 구호 용품 난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예를 좀 들어줄래? 뭐 동물 뭐 그 뭐야 이동장 그리고 뭐 고무장갑 이런 거와 같은 동물 구호 용품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누구한테 모으기 시작했냐? 이웃에 사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이웃 사람 삥 뜯었단 말이야. 조직을 만들어 갖고 이웃 사람들 삥 뜯으러 다닌 거죠. 그러니까 뭐 고무장갑 있으면 내놓으시오. 됐습니까? 여기 개 키운 다음에 그러면 펫 캐링 케이지 있겠네. 내놔. 는 아니겠고 혹시 안 쓰시는 거 있으면 좀 주실래요? 뭐 이랬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원래는 17, 18 이어 가져야 된다 했어요. 됐습니까? 근데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살짝 자른 거였고요. 오케이. 어쨌든 뭐 모아가지고 어느 정도 모여야지 뭐 거기에 갈 거 아니에요. 됐습니까? 도와주러 가기라도 할 테니까. 오케이 okay, 그러면 17번 문장에서는 뭐 such as 뭐 pet catting cages rubber gloves from everyone in our neighborhood 뭐 할 거 있나? 별 거 없네? 됐습니까? 오케이 okay, 여기에 위는 이제 뭐 올리비아 앤 카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면 뭐 친구들도 같이 했을 수도 있겠죠 뭐. 오케이 okay. 할 거 없나? 너무 썰렁한데? 예. 자, 댄 1번이야, 2번이야, 3번이야. 3번이 뭔데? 그런 다음 어느 날 됐습니까? 그럼 그런 다음이란 말을 좀 더 풀면 위에 문장으로 들어가서 After we created a non-profit organization to protect them 이쯤 되겠죠. 우리가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비영리단체를 만든 이후에 어느 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러던 어느 날 좀 되겠죠? Then one day의 느낌이 그러던 어느 날 Then one day 오케이 그 다음에 뭐 terrible이니까 뭐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가 있겠습니까? awful 뭐 이런 거 있겠죠? 됐습니까? awful oil spill 끔찍한 뭐 terrific 이런 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끔찍한 오일 유출 사고가 occurred 했다. Where? In the Gulf of Mexico. Gulf of Mexico는 땅이 쏙 들어가게 그래야 돼. 튀어 나오게 그래야 돼, 선배. 튀어 나오게 그래야 되죠. 영일만 이런 데죠. 그렇죠? 홈이 고지야. 영일만이야. 이거 만이잖아, 만. 그렇죠? 그럼 우리나라 포항 이렇게 그리면 여기가 영일
아니 여기가 미안 홈이 곧 지으시죠. 여기가 영일 많이니까 그래서 골프 오브 멕시코는 쏙 들어가게 그래야죠. 됐습니까? 그래서 골프의 반대말은 뭐야? 네가 왜 작아져? 골프의 반대말은 뭐였다? 케이프였죠. 망토란 뜻도 있고 고지란 뜻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곶은 기름이 여기에 만약에 오일스필이 여기에 이런 동네에 생겨도 파도 때문에 금방 다 흩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릴 거야. 그렇죠? 여기에 기름이 계속 모여있진 않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쏙 들어갔으니까 여기에 만약에 오일스필이 생기면 계속 파도가 이렇게 칠 거고 밖으로 쉽게 빠져나가지 않단 말이야. 오일스필이 생기더라도 여기 계속 고여있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곳에 있는 동물들에게 지속적인 피해를 주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걸프 오브 멕시코는 쏙 들어가게 그려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occur 뭐 바꿔 쓸 수 있는 건 그렇죠. happened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단어로 된 거 took place도 되죠. take place 어떤 일이 발생하다, happen 발생하다, occur 발생하다. 또 하나 더 하자면 was 아 이건 하지 말자. 발생 주체가 불분명하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다 이거 몇 명 1, 2, 3, 4, 5 하고 싶네 이 문장. 16번 문장 한 문장이고 1, 2, 3, 4, 5 해보면 then one day 어? 그렇죠. 일형식이죠. 이거 언제고 이거 언제고 이거 누가 다고 그 다음에 이거 어디죠. 됐습니까? 일형식이죠. 그래서 끔찍한 오일 유출이 발생했습니다. 언제 발생했는데 어디 발생했는데. 됐습니까? 일형식 문장이었고요. 그래서 예를 보고 occur, happen, 뭐 take place도 마찬가지. 자동사라고 한다 타동사라고 한다. 드디어 누구 그러려고 그랬지? 네, 그렇죠. 예, 목적어 가질 수 없는 무엇 무엇을 발생하다는 어울리지 않잖아. 무엇 무엇을 발생시키다는 잘 되지만 발생시키다는 뭐지? 유발하다, 일으키다, 발생시키다 C로 시작하는데 C요? 어 cause C-A-U-S-E는 발생시키다고요. happen, occur, take place는 발생하답니다. because 할 때 들어 있습니다. cause는 일으키다 cause, 발생하다 occur, happen, take place. 오케이. 기름 유출 사고 뭐 인터넷 검색만 해 봐도 뭐 기름 뒤집어 쓰고 있는 새라든지 뭐 이런 모습들을 쉽게 금방 검색되죠. 뭐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도 뭐 검색해 보던가요? 쌤이? 안 하시던가요? 뭐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비주얼로 이렇게 확인해 보면 더 좋겠죠. 오케이. 뭐 이런 것들 쭉 나오고 이런 것도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아이고 불쌍해라. 오케이. 그래서 많은 동물들이 어찌 덮였어? 완전히 덮였습니다. 완전히 뭐로? 기름으로. 그리고 그들은 뭐 하는 중이었다? 죽어가는 중이었다. 됐습니까? 많은 해양 동물들이 여기 이제 be covered with이고 by 쓰지 않는 수동태 할 때 했었죠. cover 뭐 하다? 덮다. 동물들이 뭘 덮고 있는 거야? 덮은 걸 당한 거야? 당한 거니까 수동태. 그래서 여기에 cover의 형태는 이거밖에 안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a lot of 뭐로 바꿔 쓸 수 있느냐는 여러분들 뭐 중 1, 2도 아니고 뭐 굳이 물어봐야 되겠어요? 당연히 대답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many sea animals were 됐고요. 그 다음에 complete가 못 온 이유는 얘가 얘를 꾸며줘야 되기 때문이죠. 뭘 만들어야 된다? 어찌? 어떤? 어찌 덮인? 완전히 덮인. 그래서 이 자리는 형용사 형태인 complete가 아니고 부사 형태 형용사인 complete. 뭐 물론 complete는 동사도 됩니다. 뭐 하다?
완성시키다. 그 다음에 형용사로도 쓰이고요. complete는 완벽한, 완전한인데 completely 하면 어찌시 될 거고요. 어떤 시에 ly 붙여서 어찌 덮였다? 완전히 덮였다. 뭐 같은 말은 fully 이런 것도 있겠죠. fully, F-U-L-L-Y, fully covered, completely covered. 전치사 with 챙기시고요. with은 1, 2, 3 중에 또 3번 뭐뭐로 도구의 전치사죠. 뭐로 덮여 있었다, 기름으로 덮여 있었다. 뭐뭐와 함께 아니고 뭐뭐를 가진 아니고요. 뭐뭐로 도구의 전치사 with. 그 다음에 sea animals 잡아왔겠고요. sea animals들이 과거 진행형 다 과거에 있었던 일이니까 여기 were 보입니다. 죽어가고 있는 중이었다. die의 뜻은 죽다죠. 자동사야 타동사야? 자동사죠. 무엇 무엇을 죽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무엇 무엇을 죽이다겠지. 그러면 이 자리에 K로 시작하는 어떤 단어도 같은 표현이다. They were, 그렇죠, they were killed. 그들은 죽임을 당하고 있었다. 됐습니까? They were killed by oil spill. 됐습니까? They were dying. They were killed by oil spill. 기름 유출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있었다. 됐습니까? Okay. 그래서 we had to do something to save them. 이렇게 하죠 뭐. Them. We have to do something to save them. 그들을 구하기 위한 뭔가를 해야만 했었다. To help them, to save them, to rescue them. 그들을 구조하기 위한 뭔가를 해야만 했었다. 됐습니까? 자, had to, 어떨 때 쓴다? 뭐를 못 쓰는 상황에서? 그렇죠, must를 못 쓰죠. 됐습니까? 왜 must를 못 써요? 그렇죠, 얘만 과거형이 없죠. 그래서 과거에 해야만 했었다라는 표현은 had to 동사 원형으로 하죠. had to do something. 뭔가 해야만 했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의미랑 관계없이 문법적으로 여기다가 not을 집어넣으면 we didn't have to do something. 알고 있었지, 그치? didn't have to do something. had not to? 이게 무슨 had plus pp 과거 완료입니까? 아닙니다. 여기에 얘를 동사처럼 취급하고 did가 들어있는 걸로 봅니다. have to have pp, had pp는 have나 had를 조동사 취급합니다. 얘 조동사 취급하지 않아요. 얘 안에 did가 들어있는 걸로 봅니다. didn't have to do. 그럼 묻고 싶으면 did you have to do 하겠죠. did가 앞으로 나오고 얘는 have로 되돌아가겠죠. did you have to do something? 너희들 뭔가 did you have to do anything? 너희들 뭔가 해야만 했었니? Yes, we had to do something to save them. 그들을 구하기 위한 뭔가를 해야만 했었습니다. 됐습니까? must를 쓸 수가 없다. 그래서 과거에 해야만 했었다는 had to 쓴다. Okay, 그들을 구하기 위한 뭔가 해야만 했었다. We started collecting. 우리가 뭐 했다? 시작했죠? started 대신에 be로 시작하는 뭐서도 똑같다. began 써도 똑같죠. We began collecting. To collect 돼 안 돼? 돼요. 당연히 되죠. 얘 성격 얼마나 좋은데. 이래도 흥 저래도 흥. We started. We began to collect animal rescue supplies. Rescue. Rescue가 동사로도 쓰이죠. 동사로 쓰였을 때 똑같은 단어는 save죠. 구조하다. Animal save supplies라고는 안 합니다. Animal rescue supplies. Okay. 구호용품들, 동물 구호용품들은 근데 어떤 such as pet carry cages and rubber gloves. Where? From everyone. Everyone, everyone. 어떤 in our neighborhood. Okay. 그래서 such as는 뭐 바꿔 쓸 수 있는 게 like가 있겠죠. Animal rescue supplies like pet carrying cages and rubber gloves. 뭐뭐와 같은 예를 들고 싶을 때 쓰는데요. 어 선생님 예를 들고 싶다 그러면 두 단어가 뭐 떠오르는 게 있을 텐데. 그렇죠. 근데 이게 여기는 못 써. For example은 접속 부사야. 됐습니까? 접속 부사지 전치사가 아니야. 여기 필요한 건 전치사야. 예를 들은 전치사가 필요한 거지.
어떤 말 딱 해놓고 아 요즘 젊은이들이 세상을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예를 들어서 하면서 새로운 문장 등장시키는 예를 들어서가 아니야. 오케이. 뭐뭐와 같은 such as like pet getting cages 그 다음에 이제 뭐 좀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13번 문장이 뭐였냐. 우리가 뭘 만들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이런 거 했어요. 우리가 non-profit organization인데 뭐하기 위한 to protect endangered animals를 created 했고 뭔가 만들자마자 인간이란 존재는 이름 붙이고 싶어. We named our organization what? OMG one more generation. Why? Because we wanted to see generation to be able to see them. 됐습니까? 보기를 원했기 때문에 했어. 그리고 이제 also 들어가는 문장에 studied and educated whom about endangered animals. 됐습니까? 그러던 그러던 어느 날 뭔가 드디어 우리의 존재를 세상에 나 뭐 안 좋은 일이 생기니까 애들 유명해졌네. 그쵸? 좀 그 아이러니하다. 그쵸? 그쵸? 원래 그렇죠. 뭐 이런 활동하는 사람들이 뭐 조용히 계속 안 알려지면 이제 막 나쁜 일이 안 생겼다는 얘기일 거 아니야.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기니까 애들의 존재감이 부각되는 거죠. 뭐 분명히 뭐 기자들 와갖고 뭐 여기에 뭐 몇 살째 열몇 살짜리 꼬맹이들이 태안반도에 왔는데요. 한번 인터뷰 해보겠습니다. 예, 저는 어릴 때부터 뭐 동물들에 관심이 있었고 부모님들께서 뭐 치타가 어쩌고저쩌고 그래갖고 내가 뭐 이런 인터뷰 했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끔찍한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디에서? 영일만에서? 아니 멕시코만에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많은 동물들이 뭐 기름 유출됐으니까 당연히 기름으로 덮였으니까 또 인과관계죠. 기름으로 덮였으니까 그 결과 그래서 그들은 죽어가고 있었죠. 오케이. 그러니까 그 끔찍한 모습이 막 뉴스에 막 화면으로 보이니까 아 뭔가 해야 되겠어 했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겠다? 도우러 가야 되겠다. 그쵸? 집에 있는 수건 들고? 아니죠. 됐습니까? 그거는 부족하죠. 뭔가 좀 뭐 큰 일 났으니까 동물들이 큰 도움 필요하니까 뭔가 좀 많이 필요하죠. 얘들 돈이 많아갖고 막 그거 다 사 야 동물 케이지 여기 있는 거 다 주세요. 펫 캐링 케이지 다 주세요. 뭐 이럴 수는 없겠죠. 됐습니까? 지들이 무슨 오그네제이션인데 non-profit 오그네제이션 돈이 어디서 나가지고 그래서 좀 도와주세요 간 거죠. 그래서 기부를 받았어. 됐습니까? 도네이트를 받은 거야. 그치? 근데 뭐를 했냐면 애니멀 레스큐 서플라이즈를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펫 캐링 케이지즈나 또는 러버 글러브즈. 러버 아니고요. 사랑하는 사람의 장갑이 아니고요. LOVER이 아니고 RUBBER 고무장갑. 근데 누구한테? 전세계 사람들한테? 아니죠. 저러고 있죠. 이웃에 있는 사람들한테. 됐습니까? 맞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만나볼 준비 됐죠? 오케이. 그래서 이 다음에 내용은 게 그러던 어느 날 누가다? 끔찍한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어디에? 멕시코만에. 됐습니까? 그래서 그러던 어느 날 Then one day 오일 스필이 뭐 했다? Occurred 했다. Where? In the Gulf of Mexico. 됐습니까? Okay. Happened, took place. 됐습니까? Awful oil spill. Spill은 동사도 되는데 여기서 명사입니다. Okay. 자 이런 얘기 했으니까 그렇죠? 막 TV에 뭐 보여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end로 두 문장이 연결돼 있죠. 그래서 많은 해양 동물들이 완전히 기름에 덮였죠. 그리고 그들은 죽어가고 있는 중이었다. 준비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A lot of sea animals were completely covered with oil. 접속사 붙여야죠. And they were dying. A lot of sea animals were completely covered with oil and they were killed. 됐습니까? Be covered with completely 부사와야 된다. 얘는 ing 와야 된다. 죽어가는 중이었으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다음 문장은 좀 짧죠. 그렇죠? 우리는 뭔가 해야만 했다.
됐습니까? 해야만 했었다죠. 지금 해야만 하는 게 아니고 과거에 해야만 했었죠. 뭔가는 뭔가인데 어떤 뭔가? 그들을 구하기 위한. 됐습니까? 네. 그래서 we had to do something to save them, to rescue them. 됐습니까? To help them. 그래서 이제 뭔가 해야만 했다라고 뭐 something을 설명할 차례죠. 뭔가를 해야만 했는데 얘들은 뭐 했습니까? 모으기 시작했죠. 뭘 모으기 시작했어요? 동물, 구호, 용품들. 예를 들어서 이거랑 그 다음에 이거 누구한테? 이웃에 사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we started 둘 다 되는데 좀 긴 거 collecting what? animal 아 미안 아 맞네 animal 맞네 animal rescue supplies 예를 들어 such as pet caring cages and rubber gloves 누구로부터? from everyone in our neighborhood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살펴봤고 그러면 이렇게 또 만나볼까요? 오케이. 그래서 그러던 날 then one day 누가 다 a terrible OSPD happened occurred took place 했다 where in the Gulf of Mexico 툭 튀어나온 케이프 말고 쏙 들어간 Gulf of Mexico에 멀티 되는 건 없고요 멋진 기름 유출이다 가 아니고요 와 바다가 까매 너무 멋있어 테러픽 테러블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누가 다? A lot of sea animals were completely covered with oil 그리고 계속 가볼까요? And they were dying 됐습니까? 그들은 죽어가는 중이었다 멀티 되는 거는 없네요 됐습니까? All of the animals were completely covered with oil and they were dying they는 뭐 요렇게 해서 요렇게 연결하면 되겠죠 and a lot the sea animals were dying 했나요? 그 다음 we had to do something we had to do nothing 아무 일도 하면 안 됐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일단 본문에 있는 대로 we started collecting animal rescue supplies such as pet getting cages and rubber gloves from everyone in our neighborhood 딱히다 rescue supplies 그럼 멀티 가볼까요? began, started, collecting, to collect animal rescue supplies such as packing cages and rubber gloves from everyone in our neighborhood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광팬이 18번 문장 언제? 4 months later 그쵸? 넉 달 뒤에 누가 다? Our family가 drove 했다 Where? To the Gulf of Mexico Why? To deliver what we collected and helped to save the animals 됐습니까? 넉 달 뒤에 우리 가족이 차 타고 갔다 어디 갔는데? 멕시코만에 갔다 왜 갔는데? 우리가 모은 것을 배달하기 위해서 됐습니까? 그리고 뭐 했다? 도와줬다 오케이 뭐 하는 것을 동물들 구조하는 것을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하는 곳에 이제 형용 편이 칠해지겠죠? 오케이 4 months later 내용 파악에서 중요하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는 말이냐 4 months later는 How long did it take to collect
Animal rescue supplies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How long did it take to collect animal rescue supplies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Did it take to collect animal rescue supplies? 뭐에 대한 대답이라고? How long did it take? 자, 됐어. 그래. 그 해석이 뭐야, 그러면? 얼마나 오래 걸렸니? 뭐 하는 것이? Animal rescue supplies collect 하는 것이 모으는데 얼마나 오래 걸렸니? 넉 달 걸렸어. 됐습니까? 이 바보들. 이웃한테만 받으니까 그렇지. 됐습니까? 좀 뭐 해가지고 좀 알려가지고 막 사람들 인터넷 막 저런 데 올리면 금방 될 텐데. 바이럴 하는데 좋은 거 뭐예요? 바이럴 하는데. 바이럴 하는데 좋은 게 뭐예요? 입소문 타게 하는데 좋은 거? 인스타. 그렇지. 인스타 했다. 우리가 이거 할 거예요. 도와주세요. 그랬으면 쫙 더 빨리 걸렸을 텐데. 이때는 인스타가 없었는 시절인 모양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넉 달 걸렸고 멕시코 그 다음에 to deliver 해놓고 이거에 중요한 거 나오죠.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뭘 모았지? 막 이러는 거죠. 우리가 도대체 뭘 모았던 거지? 막 이러는 거죠.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what은 1번이야? 2번이야? 그렇죠. 관계사죠. 2번이죠. 우리가 뭘 모았는지 모르는 겁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얘는 what did we collect랑 합친 게 아니고요. 앞에 것과 what did we collect 두 개를 합시다 이렇게 된 게 아니고, 그래서 what은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오케이. 여기서는 좀 모았을 테니까 더 things가 더 낫겠죠. 더 things that which. The things which we collected. The things that we collected. 대시 훨씬 더 발음은 잘 붙네. The things that we collected. Which는 발음하기 좀 어렵다. The things which we collected. 아, which도 괜찮네. The things which we collected. 우리가 모았던 것들을 배달하기 위해서. 됐습니까? 오케이. 언제 모았어? 과거에 모았죠? 그렇죠. 엄밀하게 하면, 엄밀하게 하고 싶어? 엄밀하게 따지면 얘는 collected가 아니고 뭐가 됐어야 되냐? had collected 해야 되겠죠. 모으고 나서 차 타고 갔어. 차 타고 가고 나서 모았어. 그러니까 뭐 지금 차 타고 갔다가 과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helped는 왜 이렇게 생겼지? to save는 왜 이렇게 생겼지? 뭐 이런 거. helped가 왜 이렇게 생겼는지는 누구한테 물어보면 돼? drove한테 물어보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end를 기준으로 누가 다만 출해되라 그러면 누가 다 그리고 누가 다 our family가 drove 했다. 그 다음에 and our family가 뭐 했다? helped 했다. 우리 가족이 차 타고 갔고 그리고 도와줬습니다를 end로 크게 봤을 때 그렇게 연결한 겁니다. 그래서 help는 다른 형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됐습니까? 다 과거 형태. drove가 과거듯이 help도 과거고요. 그 다음에 to save는 당연히 뭐도 되겠다. save도 되겠다. 왜냐? 준수학동사잖아. to 부정사의 무슨 적용법이냐? to save the animals, save the animals 전부 다 명사적이죠. 도와줬다. 뭐 하는 것을? 동물 구조하는 것을. 그래서 얘 지금 올리비아 앤 카톤의 가족이 어디 가서 뭐 했는지 나오죠. 됐습니까? 걸프만에 가서 뭐 했다. 일단 구호물자 전달해줬고 그 다음에 동물구조도 도와줬다. 됐습니까? 차 타고 가서 도와줬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의도죠. 그러니까 얘는 확실합니다. 얘는 확실하게 의도예요. 왜냐면 왜 형용사 적용법이 될 수 없냐 그러면 이게 형용사 적용법이면 멕시코만은 멕시코만인데 뭐하기 위한 멕시코만이 되냐? 배달하기 위한 멕시코만이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얘는 확실하게 in order를 넣을 수 있죠. so as도 마찬가지고 so as to deliver, in order to deliver 배달해주기 위해, 전달해주기 위하여 뭐를? the things which we collected, that we collected, the things that we collected 우리가 모았던 것들을
그러니까 뭐 원래 내 우리가 앞에 나왔으니까 the things는 원래 animal rescue supplies which we collected.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이 여기다가 to deliver 해놓고 뭐 the things라든지 아니면 animal rescue supplies 이런 걸 써놓으면 그때는 절대 what이 오면 안 돼. 선행사가 존재하면 그렇게 살짝 바꿔놓을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To deliver the animal rescue supplies that we collected and our family helped save the animals. 준사역단의 동사니까 to save 되고 save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합시다. 오케이, 빠진 거 내놔. 아, 그 너 책 새로 샀냐? 네. 어휴, 똥개야. 책 전에 샀었잖아, 얘. 코로나 걸리기 전에. 네, 잃어버려가지고. 어이구. 어이구, 똥개야. 이런 거 샀는데 한 대에 뒤에 방에서 나오면.